사람 뇌신경을 흉내냈다고 해서 신경망 알고리인데 뭐 이게 어떤 분야에서 사용하냐면은 지금 뭐 홀로그램 같은 뭐 시스템이라든지 성형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버 공간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분신처럼 활동하는 캐릭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많이들 아시네요. 아실 줄 알았습니다. 바로 아바타라고 하죠. 오늘 강연에서는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아바타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또 훨씬 더 리얼한 아바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강연자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강연자를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J2Y 소프트의 정정열입니다. 손오공은 분신술을 사용하고 현대에 사는 우리는 아바타를 사용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사람의 얼굴을 스캔하여 아바타를 만드는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정열 대표님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바타라는 단어에는 매우 익숙해지셨거든요. 근데 내 얼굴을 스캔해서 만드는 아바타라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사람의 얼굴을 스캔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뭐 특별한 스캐너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일반 가정에 사용하는 웹카메라 두 대를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에 사진을 찍고 그 스캔된 정보를 가지고 3D 얼굴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얼굴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만화 주인공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3D 피규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셨어요? 몇 년 전에 그 전신 스캐너하고 3D 프린터를 이용한 그 피규어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피규어가 굉장히 이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내 몸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만드는 피규어보다는 뭔가 나만의 특별한 피규어를 만들고 싶어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어서 이 강연자분의 내용으로 리얼한 아바타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저는 아바타를 만드는 걸 보여드린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먼저 시연을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아바 메이커라는 제품이고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고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건데요. 그 제목은 아바 메이커입니다. 아바타를 만든다고 해서 아바 메이커고요. 처음에 그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은 일단 픽처 모드, 피규어 모드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피규어 모드를 선택하고 OK를 누르면은 자신의 얼굴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이게 특별한 카메라가 아니고 일반 그 가정에 사용하는 웹카메라 두 대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은 얼굴을 찍어 보겠습니다. 얼굴이 마음에 들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뒤로 가면 되는데요. 저는 그 얼굴이 잘 나올 수 있게 안경을 벗고 다시 한 번만 찍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그 내부에서 얼굴을 생성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원래는 내부에서 그 생성되는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좀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전에는 이런 파란색 모자를 쓰고 배경이 파란색 그런 화면에서 찍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그냥 평상복을 입고도 그 얼굴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는 저희가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피규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 얼굴하고 똑같은데 좀 비슷하게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사실 이 피겨 프린터는 좀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현대 기술로서는 이 피겨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걸 만드는데 보통 그 고가 장비를 써서 한 6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안타깝게 즉석에서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 얼굴이 생성되었는데 좀 비슷하게 생성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피겨 모드가 있고 뭐 내가 원하는 뭐 캐릭터 같은 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제 얼굴이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이건 피규어 모드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캐릭터 아바타를 고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 모드라고 해서 그 피규어는 단점이 많아요. 단순하게 찍는 데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그 특수한 모델링을 해서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게임에서나 영화에서 보던 그런 캐릭터를 그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피규어 모드가 따로 있고 이런 특수하게 사진 모드라는 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옷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런 옷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종류별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뭐 단순하게 이제 뭐 재미 삼아서 넣은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스타일을 춘다든지 뭐 이런 재미 요소를 넣을 수가 있고요. 또는 제가 남자긴 하지만 뭐 친구들끼리는 재미를 위해서 그 뭐 여자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여성 캐릭터를 이렇게 예. 네, 이런 여성 캐릭터인데 좀 예, 남자 얼굴에 여성 캐릭터니까 좀 이상하죠. 어쨌든 뭐 마찬가지로 그 이런 여러 가지 복장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본인은 이런 캐릭터보다는 약간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고 싶을 때는 뭐 스케일을 이렇게 변경하고 뭐 얼굴 크기만 이렇게 바꿔서 좀 더 귀여운 캐릭터를 이렇게 피규어 같은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미 요소로 이렇게 뭐 춤 같은 것도 춰볼 수가 있고요. 배경 같은 것도 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3차원 개인 아바타 생성 및 출력 기술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약 15년 정도 하였고 주로 게임 개발이라든지 인터랙티브 콘텐츠, 3D 프린트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었습니다. 크게 저희 기술은 두 가지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영역과 오프라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보셨던 사람의 뭐 복장이라든지 헤어스타일, 그다음 배경, 뭐 기타 등등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 내부에서 개발자들이 열심히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작업이란 것은 제가 즉석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제 얼굴이 3차원 모델링으로 변환되는 그런 작업을 온라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오늘은 주로 이제 온라인 작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기술을 좀 더 응용한다면은 뭐 지금 뭐 홀로그램 같은 뭐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저런 피규어 같은 것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동화책 같은 거 또는 더 나아가서는 뭐 성형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형외과 원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자기 얼굴을 스캔하고 뭐 간단하게 뭐 이 버튼 하나로 코높이를 바꾼다든지 그다음 눈 크기를 바꾼다든지 뭐 턱선을 깎는다든지 얼굴 색을 좀 더 이쁘게 해서 가상 성형을 한번 체험해 보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얼굴을 생성하는 부분에서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얼굴을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 3D 스캐너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3D 스캐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 스캐너가 전신 스캐너입니다. 스캐너라고 해서 스캐너는 대표적으로 뎁스 카메라를 스캐너라고 많이 하는데요. 뎁스 카메라란 것은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사용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카메라는 컬러 정보만을 뽑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뎁스 카메라는 깊이 정보를 뽑아서 뭔가 더 다른 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런 3D 메시가 나오는데
문제는 단점은 지금 현재 모습은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내가 뭔가 여기서 변형을 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분야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어서 다른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3D 스캐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뎁스 카메라의 대표적인 그 모델이 키넥트라는 게임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컨트롤러는 게임에서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게임을 하려면 항상 사용자들이 뭔가를 쥐고 있었어야 돼요. 뭐 키보드를 만진다든지 마우스를 만진다든지 어떤 컨트롤러를 손에다 항상 쥐었었는데 이 키넥트가 나온 다음부터는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인식을 해서 게임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이 컨트롤러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뎁스 카메라입니다. 깊이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용자들의 컨트롤 정보를 측정하는 건데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 뎁스 카메라 정보가 뎁스 카메라인데 그 흰색은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좀 멀리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원리 자체는 위쪽에 보시면은 컬러 카메라 부분이 있고 적외선 발사기, 그다음 적외선 감지기가 있어요. 뭐 그 컬러 카메라하고 그 뎁스 카메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컬러 카메라는 들어온 빛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컬러 값을 센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뎁스 카메라는 제가 반대로 여기서 무조건 레이저를 쏩니다. 적외선 신호를 쏴서 갔다가 돌아온 시간을 측정해서 깊이 정보를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근데 문제는 컬러 정보는 해상도라든지 거리가 멀거나 가깝거나 뭐 화각이 넓고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뎁스 카메라는 거리가 멀거나 화각이 커졌을 때 크게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적외선 카메라가. 근데 가까운 점에다가 점을 한 10개 정도 쏘는 거는 그렇게 가까우니까 뭐 이게 촘촘하게 쏴지잖아요. 근데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면은 같이 10발을 적외선 쏘더라도 저 먼 곳에서는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뎁스 카메라는 치명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지글거림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게임 컨트롤할 때는 저런 부분을 소프트웨어에서 보정을 해서 좀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얼굴 같은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뎁스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예. 저희가 사용하는 스테레오 카메라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 장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카메라가 정확하게 앞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세하게 그 왼쪽 카메라가 약간 각도가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그 굴곡을 비교해서 얼굴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제 찍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장의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뎁스 맵을 뽑게 됩니다. 좀 전에 그 뎁스 카메라가 했던 방식으로 깊이 정보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3차원 얼굴을 만들고 3차원 얼굴은 사실 카메라가 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앞모습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아바타를 만들기 때문에 뒤통수도 있어야 되고 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참조형 모델이란 걸 사용해서 그 기존에 만들었던 3차원 얼굴을 이 얼굴에 딱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컬러를 입히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변이 맵을 뽑기 전에 3차원 그 얼굴이 어디 있는지를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신경망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사람 뇌신경을 흉내냈다고 해서 신경망 알고리즘인데 이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분야에서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사람 그 핸드폰에다가 이름을 막 쓰면은 자동으로 글씨가 딱 써지잖아요. 그런 기술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사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 준다든지 또는 그 우리 자동차 이렇게 지나갔을 때 자동차 번호판 자동으로 딱 인식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 신경망 알고리즘을 쓴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 얼굴을 그대로 이렇게 딱 박스를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런 기술도 다 이런 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알고리즘은 자세히 설명하면 좀 복잡하고 일단은 이 신경망 뇌 세포 하나를 학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A라는 글씨가 있다면은 그 입력과 출력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개의 사각형 모양으로 나누고 예를 들어서 그 흰색은 0, 그다음에 검정색은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0, 0, 0, 0 한 다음에 검정색 부분이 1 나왔다. 그럼 뒷부분에 이게 A가 맞으면 true,
어차피 컴퓨터는 true하고 false밖에 몰라요. 그래서 true, false를 나타내는 거고 이 신경망을 학습할 때는 우리가 수백 개, 수천 개의 A라는 글자를 우리가 임의로 막 써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을 시켜서 이게 A가 맞다, 그럼 true를 만들어주고 틀리다, 그럼 false를 리턴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리가 글씨를 사람마다 약간의 글씨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제 A라는 글씨를 인식하는 그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사람의 얼굴도 사람 얼굴 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 얼굴을 그 신경망 알고리즘 통해서 얼굴을 그대로 인식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 영역을 찾아냈다면 이제는 그 깊이 부분을 찾아내는 건데요. 만약에 깊이란 것은 결국은 이 객체가 얼마나 가깝냐 뭐냐 이런 차이잖아요. 근데 단순한 원리는 그렇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산이 내가 오른쪽으로 한 발짝 움직인다고 해서 저 산이 갑자기 내 시야에서 갑자기 벗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가까운 어떤 객체가 있으면은 내 눈에서 약간만 벗어나더라도 굉장히 크게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해서 깊이 값이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점들 사이의 간격을 비교해서 깊이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생성된 그림 그 이미지를 보면 흰색은 가까운 이미지, 검정색은 먼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생성된 변이 맵을 기준으로 그 3차원 모델링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서게 됩니다. 네, 일단은 그 이 저희는 높이 맵이라 하는 특수한 메시가 있어요. 높이 맵이라고 해서 화면 위에서 바라보면 균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변이 맵을 기준으로 해서 3차원 이런 메시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 균일한 검정색 부분은 당연히 얼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워버리는 거고요. 흰색 부분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운 부분 흰색 부분은 뭐 100. 좀 뒤에 있는 뒷부분은 뭐 0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변경하게 돼요. 그래서 높이값은 그 가로 세로 간격은 균일하고 그 다음에 높이값을 변경함으로써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생성하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은 어차피 왼쪽이나 오른쪽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긴 한데 대부분 얼굴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두 대만 가지고 오른쪽 얼굴은 왼쪽 얼굴을 복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얼굴을 다음 얼굴로 전이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이 생성된 얼굴로 모든 모델들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게임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저런 3D 피규어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얼굴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참조형 전이 모델이라는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조형 얼굴,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은 얼굴을 가지고 뭐 애니메이션도 시키고 뭐 대화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머리카락도 심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해놓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조금 전에 만들어진 얼굴을 이 얼굴에다가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마치 그 찰흙을 가지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발라 피는 그런 느낌으로 그 변형을 시켜주는 건데요.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빨간색 점이 빨간색 그 이미지가 좀 전에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좀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징점들을 뭐 예를 들어서 눈, 코, 입 이런 것들 매핑되는 부분들을 1대1로 찾아줍니다. 찾아줘서 그 중간 값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보관시켜주면서 얼굴을 조금씩 찰흙을 좀 주물러듯이 이렇게 변형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얼굴이 생성됐으면은 그 다음 작업은 색깔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색깔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래픽 디자이너가 기본 모델을 다 만들어놨어요. 물론 사람마다 뭐 뒤통수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귀 모양이 약간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앞부분 얼굴 부분만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얼굴 부분을 기준으로 색깔을 만들게 그 그래픽 디자인 미리 얼굴을 다 만들어 놓게 돼요. 근데 이 얼굴 부분도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보면 얼굴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런 것처럼 그 얼굴에 이게 고무판처럼 이렇게 쫙 펴놓는 거예요. 이렇게 쫙 펴놓고 그거를 사람 얼굴에다 이렇게 싹 뒤집어 놓고 뒤에다 막 풀로 붙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쫙 고무판에다 붙이는 것처럼. 그리고 얼굴 부분에다가 이 생성된 얼굴 부분을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 색깔 부분이 이 경계 부분에서 굉장히 틀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얼굴 색조 변형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얼굴 색감과 그다음 새로 생성된 얼굴 색감을 비교해서 그 둘 사이에 뭐 색도를 정확하게 비슷한 점으로 매칭을 시키면서 얼굴을 바꾸게 되고 그 얼굴을 3D 저희가 미리 만들어놓은 참조형 모델에다 그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적인 이런 콘텐츠를 만들게 되는데 저희는 뭐 단순하게 뭐 이 그 배경을 놓고 뭐 캐릭터를 놓고 뭐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런 걸 하는 툴이 이런 저작 도구가 따로 있어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저작 도구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저작 도구에서 제가 배경을 배치하고 뭐 아바타를 배치하고 이 참조형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저희 이제 연구원 얼굴인데 이 얼굴에다가 얼굴을 기준으로 해서 뭐 애니메이션을 주고 그다음에 조명도 배치하고 카메라도 배치하고 뭐 어떤 여기다 컨텐츠를 집어넣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기술이 많은 부분에 응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기계를 보니까요, 예전에 스티커 사진 찍는 그 기계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제 상용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스티커 사진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스티커 사진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티커 사진은 현재 제 모습을 그대로 찍는 거라면은 네. 저희 기계는 저희가 가상의 캐릭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영웅이 돼본다든지 또는 판타지 세계에 어떤 뭐 체험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사용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꼭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손 들고 질문해 주시죠. 네. 그 얼굴을 지금 네. 그 카메라에다가 갖다 대고 찍었잖아요. 네네. 근데 굳이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찍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사진 같은 걸로 이렇게 놓고 그걸 인식해서 찍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거 자기 모습을 보고 네. 찍을 수 있는지 조금 네. 단점은 얼굴만 형상을 하고 피규어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진짜 자기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런 모습은 조금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말씀하신 거는 사실 3D 스캐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스캐너를 하는 그런 장비가 따로 있긴 한데 저희가 추가하는 거는 사실 그 제품하고 좀 차별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타깝게 그 지금 현재 기술로는 집에서는 찍지를 못합니다. 물론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 카메라긴 한데 이게 그 군대에서 영점 조절을 하듯이 카메라의 미세한 각도 하나에 따라서 얼굴이 생성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제 세팅해 놓은 카메라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는 이상은 안 되고요. 만약에 집에 이제 좀 처음에 말씀드렸던 키넥트 같은 장비가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평면 사진으로 찍은 일반 사진을 보고 3D로 구현해서 만들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사실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기존에 그런 제품이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자기하고 모습이 좀 많이 틀려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저희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표정이 달라지는 거, 뭐 내가 울상을 짓고 있는 채로 서 있어서 찍으면 그 모습대로 나오고 내가 웃는 모습으로 하고 있으면은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표정의 변화까지도 잡아내서 내 네.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는 이제 개발은 다 됐었는데 이 네. 제품에 이제 통합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요. 네. 사실 그 원리 자체는 좀 전에 눈이라든지 뭐 코라든지 그런 특징점을 뭐 몇 가지만 찾는 게 아니라 사실 31개를 찾아요. 그래서 그 특징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그 웃는 얼굴을 하고 싶다. 그럼 눈썹을 살짝 올려준다든지 뭐 입꼬리를 살짝 올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얼굴 표정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응용한다면은 뭐 영화 속 대사를 제가 뭐 직접 한다든지 그런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3D 아바타, 리얼한 내 모습을 그대로 담은 아바타를 만나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정정열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3D 아바타 기술 어떠셨어요? 이런 기계가 이제 구비가 된다면은 가서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사실 재밌다라는 말로 넘어갈 순 있지만요. 이런 재미있는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와 많은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모두 다 이렇게 탄생한 거겠죠?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